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스케치, 베이스트 피처, 툴바의 그루브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루브 기능은 생성된 기존 솔리드의 회전형상을 빼내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기존 솔리드에서 YZ 플레인의 아래와 같이 스케치 작업을 했습니다. 볼트 머리 부분의 형상을 예제로 하여 그루브 기능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케치 작업한 후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엑시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루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스케치 작업 시 액서스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원 상에서 액서스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액서스로 Y축을 지정해 줍니다. OK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Shift 기능과 유사함으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루브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